안녕하세요. LP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코드 번호가 24081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 24분을 지나하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원익 IPS 영상을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원익 IPS가 뭐 하는 기업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사업을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메모리 쪽 사업을 하고 있고, 세 번째가 비메모리 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지금 저는 상당히 좋게 보는데요. 그 좋게 보는 이유가 얼마 전에 이 원익 IPS가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알려진 쎄메수를 인수한다고 하는 MOU 공시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에 이 쎄메수를 인수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좀더 긴 안목으로 보자고 하면 디스플레이 쪽에 분명히 디스플레이 쪽에 분명히 플러스 효과가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사업 쪽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가 메모리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메모리 쪽은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조금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메모리에 대한 증설이라든지 투자가 좀 둔화될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D램 가격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D램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 원익 IPS 역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디스플레이는 괜찮고 메모리 쪽은 좋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세 번째가 바로 이 비메모리 쪽인데요. 비메모리 쪽은 상당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메모리 쪽은요, 내년에 파운드리가 현재 원익 IPS가 한6%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 내년이 된다고 하면 21%까지 증가할 계획이라고 시장에서 그렇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파운드리 쪽 사업이 21%까지 증가한다고 하면 원익 IPS가 훨씬 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사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고객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건재하다고 하면 이 원익 IPS 역시도 튼튼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 7나노 엑소큐브 칩 생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3D 랜드 플래시 관련 장비 출하도 상당히 좋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쪽에는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 디스플레이 쪽과 비메모리 쪽을 합친다고 하면 메모리 쪽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도 충분히 상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원익 IPS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 전문가가 반이 있고 나쁘게 보는 전문가가 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보는 그런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 원익 IPS의 실적을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실적을 보시면은 올 2분기에 3,033억 원을 지금 벌어들였고요. 영업이익은 512억, 당기순이익은 354억을 지금 벌었습니다. 작년 2분기 때 2002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342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249억을 벌었는데, 보시면 매출액,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삼박자가 모두 다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보율이 2210%에서요, 2472%까지 지금 늘어났는데, 자산으로 뭐 재무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그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네요. 그리고 배당금도 올해는 한
155원 정도 예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155원을 준다고 하면 지금 주가에서 한 0.5%밖에 배당을 주지 않지만 그래도 뭐 준다는 거에 만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차트로 돌아와서 현재 가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은 날은 시장이 좋지 않아서 이 머니가 IPS만 밀린 게 아니라 다 같이 밀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46포인트로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25포인트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전체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머니가 IPS 역시도 보시면 약3% 가깝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한 32,000원 근처는 조금 지켜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자리가 이 32,000원 자리가 크게 깨어질 것 같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밀려버리면은 이 32,000원 자리도 깨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양 이틀간 지금 시장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이 워닉 IPS 이한 종목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으로 내려간 부분은요, 시장이 다시 좋아지게 되면 다시 만회를 할 것이다, 만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는 하지 마시라,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워닉 IPS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 연구소에서는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네이버에서 보시면요,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 위에 보시면 OAP 투자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요, 저희 홈페이지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매일마다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10만에서 20만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오늘 날짜로 클릭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밑에 내려 보시게 되면 우선은 여기 보시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먼저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 보시면은 여기 다우산업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지금 또 내려 보시면 나스닥 종합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은요, 장 시작 30분 전부터 시작되니까 이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보시면 9시부터는 여기 보시면 종목과 현재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된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은 하루에 세 종목씩 저희 소장님께서 추천해드리는 종목이고요. 이 홈페이지는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볼수 있다 하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중에 댓글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장 중에 지금 댓글로 리딩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거나 이거 또는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 오셔가지고 무료 추천주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